상여 소리. 살면서 꿈으로 보던 눈으로 보던 저승사자를 참으로 많이 본 듯합니다. 창의동에 살면서 몇 번 본 것도 모자라 이사간 곳마다 그것들을 보았으니 말이죠. 중간중간 살았던 곳들은 생략하고 경기도로 이사가서 겪게 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타고난 운명 덕분인지 하는 일마다 안 되어 다 접어야 했고 결국은 싼방 한 칸을 얻을 돈만 챙겨 며칠을 집을 보러 다니다 우연치 않게 그 집을 얻게 되었다. 동네 가구수라고 해봤자 1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방 하나에 부엌 그리고 몇 가구가 같이 쓰는 공동화장실이 전부였고 주변엔 전부 산이라 밤이 되면 돌아다니기가 겁날 만큼의 그런 으스스한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라서 그런지 싸게 방을 구할 수 있었다. 전 같으면 절대로 안 들어갈 거라고 우기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방 하나만을 보고 계약을 하고 며칠 후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한동안은 그럭저럭 아무 일 없이 잘 지냈고 혼자 지내다 보니 아는 동생들이고 지인들이고 자주 놀러와 음주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에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도 아는 동생들 둘이 양손에 술이며 안주거리를 잔뜩 사들고 집에 놀러왔다. 술을 마시다 보니 밤은 깊었고 동생 A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을 알려주고 들어오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A가 뭔가 쫓기는 사람 마냥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아, 너는 무슨 오줌을 몇 초 만에 싸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일이야? 언니 화장실 앞에 뭐가 있었어? 이 시간에 있긴 뭐가 있다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시간이면 죄다 자고 있을 시간인데.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시커먼 게 서 있었다니까. 같이 가보자. 아휴, 도대체 뭐가 있다 그러는 건지 원. A를 데리고 화장실 쪽을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거봐, 아무것도 없잖아. A는 대충 볼일을 보았고 앞에서 지키고 있던 나와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엔 B가 화장실을 가더니 또다시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쳤다.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우리 셋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고 점심나절이 다 되어서 일어난 아이들은 꿈에 가위가 눌려서 무서웠다고 난리였다. 와, 언니, 이런 데서 언니 혼자 어떻게 사냐? 나 같으면 못 살겠다. 자다가 막 목 졸리고 이제 왜 이래? 그 후로 동생들은 집에 놀러오길 꺼려했고 만남도 거의 밖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거하게 마시고 집에 들어와 술도 깰 겸 문 밖에 나가 늦가을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빛을 받아 환했던 곳이 갑자기 안개가 가득해지며 오른쪽 어디에선가 상여꾼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대체 이 시간에 누가 상여를 끄는 거지? 술이 확 깨면서 두 눈은 사방을 훑어보아댔지만 이 새벽에 상당한 집도 없었고 터질 듯이 심장은 요동을 쳐댔다. 그때였다. 오른쪽 조그만 다리 쪽에서 안개에 쌓여 상여 종을 치며 상여꾼이 오고 있었다. 뭐지? 자세히 보니 안개는 다리 쪽에만 있었고 마치 영화 속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신선마냥 그들은 안개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상여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하얀색 가마에
상여 종소리만 클 뿐. 상여꾼은 3명 정도만 보였고 그 옆에 저승사자가 보였는데 얼굴은 보이질 않고 하얗다는 느낌과 대충 20대 정도의 나이로 느껴졌다. 헉 하는 동시에 얼른 집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난 조그만 창문을 열고 그들을 보았다. 대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집 앞쪽 대각선으로 가로등이 있었기에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은 집 앞을 지나 길쪽 끝부분에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던 순간 그들은 길에서 멈춰 섰고 갑자기 저승사자가 얼굴을 뒤쪽으로 확 돌리더니 내 쪽을 쳐다보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았고 잠시 후 정적을 깨고 그들은 다시 상여종을 치며 가더니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내 집과 그 집 끝과의 거리는 100m는 좋게 되는 거리였는데 그들의 모습은 몇 초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바닥에 다시 주저앉아버린 다리는 일어설 힘도 내질 못했고 그렇게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 옆집 아줌마께 달려가 간밤에 있던 일을 말해주고 그 집을 찾아가려 했으나 아줌마가 나를 말리며 한마디 하셨다. 아유 괜히 찾아가서 그런 말 했다간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집에 찾아가 아무 일 없으면 난 정말 미친년 소리 듣겠구나 싶어 머뭇거리고 있던 찰나 끝집 쪽에서 아이고 곡소리였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쪽을 바라보니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었다.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저 집엔 누가 죽었나 봐요. 곡소리 나요. 아줌마도 옥상 쪽으로 오시더니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찬 모습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새벽에 본 그것이 정말 진짜란 말인가? 내 스스로도 어이없고 기가 막혔다. 그날 오후 아줌마로부터 그 집의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다. 아유 세상에나, 그 집의 아들이 아가씨랑 동갑인데 하필 외아들인데 암으로 아침에 죽었다는구만. 아유 안 됐어. 아줌마는 계속 혀를 차시며 안타까워하셨다. 나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으로 남아 극락왕생을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틀이란 시간이 지나 12시가 지났을 때쯤 문 밖에 나가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집 그쪽에서 길을 따라 내 쪽으로 상여종을 치며 상여꾼들 소리가 들려왔다. 또 뭐지? 또다시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살며시 열고 길 쪽을 바라보니 그때 보았던 그 저승사자와 상여꾼들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슬슬 멀어지는 소리에 밖을 나가 다리 쪽을 보니 소리도 상여꾼들도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저승에서 온 사자와 상여꾼을 보았고 다음날 아침 그 집에선 운구차가 나갔다. 운구차가 나간 이틀 후 그 시간에 또다시 보게 되는 그 상여꾼과 저승사자 그리고 이젠 구슬프기까지 들려오는 상여 종소리. 밖에 누워있던 나는 부엌으로 가서 살며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그때 본 그 상여꾼과 저승사자가 보이는 게 아닌가. 아, 뭐지? 저 집에 줄초상 났나? 왜 또 상여꾼이 나가지?
아침에 옆집 아줌마께 달려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줌마, 저 그 집 상 나가던 날 새벽에 상여꾼들을 또 봤는데요. 근데 오늘 새벽에 방에 누워있다가 그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그 집에서 또 상여꾼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또 봤다고? 네. 아이고, 출초상은 아닐 테고 아무래도 사무제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요즘엔 사무제 지내고 탈상을 하니까. 사무제 때문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로 그 집에선 이상한 기운은 느껴지진 않았다. 예전 중학교 시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늘상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 우리 어머니하고 내 동생이 나 데리러 왔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린 화들짝 놀래곤 했었다.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방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다. 할아버지, 여기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할머니께선 원래 남자가 죽으면 남자 집 조상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고 여자가 죽으면 여자 쪽 친정 조상이 와서 데리고 간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그 끝집에 왔던 저승사자도 젊어서 죽은 남자의 조상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